2022년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스틸박의 박수홍 대표가 지역 봉사부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포천의 재생재료 수집 및 건축물 해체 공사 전문업체인 스틸박은 코로나19에도 꾸준한 성장세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천 어울림 로타리클럽 총무, 청소년 선도위원회 관리 이사이기도 한 박수홍 대표는 사업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매년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며 포천의 모범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박수홍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국회 상임위원회 표창 시상식은 오는 8월 23일 서울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